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케어 어플 영바디키앱. 영바디키앱의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영바디키앱을 다운받고 실행해주세요. 회원 가입하기를 눌러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회원 가입 시 설정한 휴대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영바디키앱에 로그인합니다. 이제 인바디워치를 연결해볼까요? 블루투스를 켜고 좌측 상단 메뉴를 누르면 보조 메뉴가 나옵니다. 환경 설정에서 디바이스를 누르고 인바디 워치를 선택해주세요. 연결 버튼을 누르고 체중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진행됩니다. 인바디 워치에서 싱크 진동 알림이 울리면 인바디 워치 연결 성공입니다. 인바디 워치를 연결했다면 인바디 테스트를 해볼까요? 메인 화면에서 체지방률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 측정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장, 체중을 입력하고 안내 화면에 따라 인바디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인바디 워치와 연동 후 테스트가 완료되면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인바디 결과 해설을 확인해주세요. 친구 또는 가족이 인바디 테스트를 할 때는 게스트 모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메인 화면의 네 가지 기능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나만의 맞춤 운동입니다. 나만의 맞춤 운동은 매일 나에게 적합한 운동 영상 클립을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영상을 따라 운동해 보세요. 두 번째는 식단 입력입니다. 식사를 선택하면 음식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섭취한 음식을 검색하고 선택하면 섭취 칼로리와 영양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를 하지 못했다면 식사를 건너뛰었습니다를 선택해주세요. 이지 트레이닝은 인바디 워치와 연결하여 12가지 운동을 카운트하고 소모 칼로리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12가지 운동 중 원하는 운동을 선택해주세요. 세트를 설정하고 세트별 목표 카운트는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운동 시작을 누르면 인바디 워치와 연결되고 운동을 진행하면 앱과 인바디 워치에서 카운트가 진행됩니다. 운동이 모두 완료되면 운동 소요 시간, 칼로리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박수를 볼까요? 앱과 인바디 워치를 연결한 상태라면 1시간마다 측정된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바디 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시간대별 자동으로 측정된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린 존과 옐로우 존에 지수가 표시된다면 안정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영바디키 챌린지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볼까요? 영바디키 프로모션 기간이 시작되면 변경된 프로모션용 메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하면 프로모션 챌린지 참여하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참여하기를 눌러 프로모션에 등록합니다. ABO 회원이라면 영바디키 프로모션 팩 구매 시 제공된 쿠폰 번호, ABO 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BO 회원이 아니라면 추천인 ABO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입력 완료 후 변화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작 이미지를 등록해주세요. 화면을 내려 나머지 정보도 입력합니다. 주소는 프로모션이 종료되면 이벤트 당첨 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목표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한 목표에 맞게 나만의 맞춤 운동을 제공해드립니다. 챌린지 규칙을 확인한 후 챌린지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챌린지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작할 수 있으며 매주 일요일 밤 자정에 일괄 종료됩니다. 이제 챌린지를 함께할 친구를 찾아볼까요? 영바디키 챌린지는 1대1로 진행됩니다. 챌린지 만들기를 누르면
방장이 되어 친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친구 추천 기능을 활용해주세요.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닉네임, 인스타그램 아이디, 핸드폰 번호를 검색하여 챌린지 상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보낸 초대를 수락하면 챌린지 시작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챌린지 규칙과 해당 주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챌린지 정보 버튼을 눌러주세요. 챌린지를 진행해볼까요? 방정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챌린지는 주차별 제공되는 이지트레이닝 운동 개수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키가 지급됩니다. 함께 챌린지 목표 달성 시 키 2개, 혼자 달성 시 키 1개,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 키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지트레이닝 점핑잭을 선택하고 인바디워치와 연결하여 운동을 수행합니다. 나의 운동 개수와 상대방 운동 개수가 그래프에 표시되는데요. 챌린지 종료 시점인 일요일 자정이 되면 챌린지가 완료되고 지급된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데일리, 위클리, 게릴라 미션이 제공되는데요. 미션 수행 완료 시 컴플리트 도장이 찍히고 키 받기 버튼을 누르면 키가 지급됩니다. 오늘 하루 나만의 영바디 키 다이어리를 작성해보세요. 메인 화면에서 다이어리를 클릭하면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일 이상 작성 시 키 1개, 6일은 키 2개, 7일은 3개의 키를 획득하며 매일매일 영바디 키 습관을 만들어가세요. 오늘 다이어리만 작성 가능하며 일주일 연속 작성 시에는 달력에서 엄지척 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누르면 프로모션 등록 시 입력한 본인의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영바디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챌린지 미션 수행 완료를 통해 영바디키를 받은 내역을 확인해볼까요? 메인 화면에서 키 버튼을 누르면 언제, 어떻게 키를 받았는지 달력을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깃발을 누르면 나의 현재 순위 확인도 가능합니다. 주차별 사진 등록하기를 통해 매주 변화된 나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보조 메뉴를 누르고 주차별 사진 등록을 선택하면 주차별 매주 금요일까지 나의 사진을 포토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선택 가능합니다. 4주차 사진 등록 완료 시 팝업되는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의 종 모양을 터치하면 공지사항과 챌린지 관련 알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자신감을 위해 영바디키로 지루했던 다이어트도 즐겁고 재미있게 도전하세요.